어떤 분석이나 전력에 대한 평가는 다 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아. 2대0 최지인 앞서갑니다. 나더 빠르게. 는지 그게 네. 지금 두 선수가 가져가야 할 어떤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게 되잖아요. 네, 경기를 같이 맞습니다. 안 해도. 네. 네. 충분히 네. 경기력 그것이 이제 마지막 관건인 거죠. 그렇죠. 최지인 나갔어요. 이게 더 붙어서 공격이 들어가고 디펜스를 하는 그런 움직임의 폭을 조금 더 좁혀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잘 들어가. 전으로 가고 있지만 첫 번째 매치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3구에. 이번에 걸리네요. 적극적인 공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볼은 쳐보지 않으면 사실 적응이 굉장히 어렵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대 6. 강하는 6-0. 밖으로 있고 1대 3 패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점을 지구전을 할때 철저하게 붙어서 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지인입니다. 세븐홀. 아, 강하는 코스를 지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많은 선수가 마음 놓고 맞받아쳤습니다. 집어내도 직선 코스. 최지인 밖으로 내보내. 두번다진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승부욕이 강한 선수예요. 예. 강하늘은 역시 노련한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이번 시즌입니다. 네, 강하늘. 그렇죠. 오히려 더 들어가면서 이 공격의 어떤 패턴을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아, 좋네요. 자, 이번에도 강하늘 선수는 어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들어가면서 지구전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강하늘 서브 득점. 가볍게 올려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들면은 기다렸다 치고 들어오는. 몸실이 되는군요. 2대 6. 아, 넘기지 못하는 최.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오히려 지구전을 치고 들어가는 네. 그런 돌파구를 계속 탐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나 리스 렛으로 기록이 됐나요? 네. 렛. 이번에도 렛. 변함없습니다. 나갔어요. 수군청은 내일도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네, 특히 와야 돼요. 네. 4대 8. 자, 그러나 강한 기다려도 편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네. 최진 승부를 걸어 10대 4. 강하늘의 서브. 나갔어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